그 얘기하는데 부드러우시다. 네, 10년 전 현장에서는 거의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. 아, 저 비주얼로 한마디도 안 하시면 거의 좀 무서울 것 같아요. 요건 저 비주얼로 한마디도 안 하면 무서울 것 같아요. 죄송합니다. 그러니까 너무 캐리스마 있게 생기셔가지고 캐리스마. 웬만한 영화배우 비주얼 뺨치시잖아요. 아니요. 기분이 풀리셨나요? 네. 10년 전이었으면 그 말을 받아치지도 않았어요. 네, 정말 많이 부드러워지신 거군요. 네.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10년 전의 감독님의 모습과 또 10년 후의 감독님의 모습, 그리고 작업에 임하는 그 감독으로서의 그 시간 안에서 이렇게 해서 성장, 물론 배우도 성장하지만 감독도 작품마다 성장하잖아요. 그런 감독님을 이렇게 현장에서 확인하는 그런 재미가 있었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또 인랑 이후에도 향후 우리 김지훈 작품이, 김지훈 감독님, 김지훈 작품이라고 하잖아요. 얼마나 비주얼을 충분하시면. 아, 실수가 아니라 진심이에요. 우리 김지훈 감독님 작품에 향후에도 또 두 분이 함께 하시는 모습도 앞으로도 보고 싶습니다. 네. 정신 건강에 너무 많은 영향을 주시는가요? 오빠 이제 그만해. 오늘 할 만큼 했어. 할까 그냥 한 것 같은데. 오늘 끝까지 하는. 예. 할까요? 아, 오빠의 끝까지. 네. 다음으로 그럼 김무열.